최근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선전선동의 구호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8일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다시 입에 올린 데 이어서 노동신문이 지난 23일자 정론에서 1950년대 전후 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자면서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활동 때 처음 등장했던 고난의 행군이란 용어는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집권기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던 시기에 다시 소환이 됐고요. 천리마 시대라는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전후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고도 성장을 이뤘던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의 시기를 말합니다. 사실 이런 구호는요, 북한의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아주 먼 옛날에나 유행했던 그런 낡은 구호처럼 낯설게 들릴 겁니다. 마치 남한의 20대 젊은이들이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의 느낌과 아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철지란 구호를 이렇게 다시 꺼내들고 관영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유추를 해보니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혜 등의 악재가 겹친 데다가 외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 내부의 헌신과 노력을 끌어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중들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치 단결했던 옛날의 기억을 소환하기로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지 10년이 지났고 권력 기반도 어느 정도 다져졌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대중운동 이념으로 북한 사회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에 말리바 속도 운동을 내걸고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강원도 정신이라는 걸 꺼내 들었는데요. 둘 다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에 북한 주민들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대중운동 구호를 다시 꺼내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휴대전화의 보급이 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개인주의와 배금주의, 자본주의적 문화에 익숙해진 북한의 젊은 세대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헌신하는 그런 인간형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나 천리마 운동 같은 과거 사회주의적 동원식 구호에 익숙한 중장년층부터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청년층에까지 확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선동 전략을 구사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건요, 요새 북한 정권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적 생활풍조, 자본주의적 날라리풍에 빠지지 말라고 자꾸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도 맥락이 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